안녕하세요, 윌리쌤입니다. 자, 나는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I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장이 형성되는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에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할 때는 동사 앞에 뭐를 썼죠? 뭐를 쓰면 뭐뭐 할 것이다가 됐었죠? will입니다. will. will 하면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그런데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can, can을 앞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즉 동사 앞에 can을 붙이면 뭐뭐 할 수 있다. 뭐뭐가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것을 배워볼 텐데 may 하면요. 뭐뭐 해도 된다. 나 이거 사용해도 돼요. 너 밖에 나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허락을 구할 때 may라는 거 씁니다. 문장을 통해서 익힐 거예요. 자, will은 뭐뭐 할 것이다란 미래.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may는 뭐뭐 해도 될까요? 이렇게 네, 물을 때 씁니다. 뭐뭐 해도 된다. 네, 다른 거 또 볼게요. should, 그러니까 동사 앞에다가 얘네들을 넣으면 의미가 첨가가 됩니다. 어떤 의미? should는요, 뭐뭐 해야 된다. you should go 하면 너는 가야 한다. 너 you should go 하면 너 가야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should, 그리고 should는요, 뭐뭐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선은 뒤에 오는 얘네 둘보다는 어떤 강제성이 떨어집니다. You should go 하면 너 가야 한다 라고 하지만 그 반드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갔으면 좋겠다. 가면 너한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약간 조언이 들어간 뉘앙스입니다. 자, must라고 있는데요. must는 네가 해야 한다. You must go 하면 you should go 보다 자, you should go 보다 좀 더 강합니다. 너 가야 한다. 가야 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must 말고요. have to가 있습니다. have to는요. 가야 하는데 반드시 기필코 안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가 세 가지 다 전부 다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에서는 의미인데 우리 자 그런데 강도가 달라요. should는 네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좀 권유하는 편이고요. must는 가야 합니다.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have to는요. 안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강도가 이렇게 세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요. 앞에 놨던 will, can, may, 그리고 뒤에 배웠던 세 가지 얘네를 조동사라고 불러요. 저번에 will 할 때 말씀드렸는데 동사에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얘네가 붙음으로 인해서 동사의 의미가 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더 첨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태는 어떻게 쓰느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사 배웠죠. 거기에 뭐 es나 ed나 아무것도 ing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붙은 원래 순수한 그 자체 동사를 동사 원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조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원칙이에요. 자, I can go 하면 나는 갈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더해줘요. 그런데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할 때는요. 뒤에다가 not을 붙입니다. 그래서 I cannot go 하면 나는 갈 수 없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cannot을 또 축약해서 줄여서 can'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t가 약하게 들려요. I can't go. 그래서 I cannot go. 나는 갈 수 없다. I can't go 하면 나도 마찬가지 갈 수 없다. 이렇게 축약 형태고요. 그러면 너 갈 수 있니? 너 갈 수 있니? 이렇게 하면 Can you go? Can you go? 이렇게 됩니다. 너 갈 수 있니? 하면 너는 간다면 뭐예요? You go잖아요. 그런데 can을 앞에다 붙여서 Can you go? 하면 너는 갈 수 있니? 이렇게 됩니다. 나는 갈 수 있다.
말해볼까요? I can go. 나는 갈 수 없다. I cannot go. 그 다음에 I can't go. 너 갈 수 있니? Can you go? 네, 이렇게 됩니다. Can you go?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Can you? 해볼까요? Can you? Can you? Can you? Can you? 뭐 할 수 있니? Can you? Can you run? 너 달릴 수 있니? 이렇게 합니다. 자, can 문장을 해볼게요. 나는 걸을 수 있다. 걸을 수 있다면 I can walk. walk 앞에 can을 붙입니다. I can walk. 자, 그런데요. 나는 뛸 수 있다. 달릴 수 있다는 거야. 달릴 수 있다. I can run. 자,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 좀 삐었어요. 그런데 can you run? 너 달릴 수 있겠습니까? I can run. Yes, I can run.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can you?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 예, 나왔습니다. 나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I can do it. 해볼까요? 나는 걸을 수 있다. 뭐요? I can walk. I can walk. 자, 나는 뛸 수 있다. 해볼까요? I can run. 다시. I can run.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뭐요? I can do it. I can do it. 네. I can do it. 이렇게 힘이 들어가네요. 자, 부정. 나는 걸을 수 없다. 나 걸을 수 없다.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cannot, cannot을 붙입니다. I cannot walk. I cannot walk. 나는 뛸 수 없어요. I cannot run. I cannot run.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I cannot do it. 이렇습니다. 자, 나 걸을 수 없어요. 말해볼까요? 뭐요? I cannot walk. 네, 나는 뛸 수 없어요. 뭐요? I cannot run. 자,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I cannot do i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I can walk. I can run. I can do it. 할 수 없다. I cannot walk. I cannot run. I cannot do it.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할 수 있니? 너는 걸을 수 있니예요. 걸을 수 있니? Can you walk? Can you walk? Can you walk? 해볼까요? 시작! Can you walk? 자, 너는 뛸 수 있니? 뛰다. Run. Can you run? 시작! Can you run? Can you run? 너 그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Can you do it? 해볼까요? 시작! Can you do it?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면 Yes, I can. Yes, I can. 할 수 없으면요 No, I can't. No, I can't. No, I cannot.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 너 혼자 할 수 있겠어? 혼자 할 수 있어? Can you do it by yourself? 혼자, 스스로, 혼자 힘으로, 스스로 하면요. By yourself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외워주세요. By yourself 하면 혼자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Can you do it by yourself? 하면요. 너 혼자서 그거 할 수 있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 말해볼까요? 혼자서 할 수 있겠어? Can you do it by yourself? 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Can you do it by yourself? 네, 너 혼자 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이 됩니다. 자, may라고 하는 건 뭐뭐 해도 된다는 말인데 회화체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너 들어와도 돼. 너 들어와도 돼. 자, you may come in 하면 in이라고 하는 건 어디 안이에요. 이 안에 들어와도 돼. 이러면 you may come in. 자, 너는 come in 안으로 들어와도 허락하는 거예요. may가 뭐뭐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you may come in 해볼까요? 시작! You may come in. 다시 You may come in. 나 들어가도 돼요? 이제
우선은 요거 요말 하기 전에 May I come in? May I come in? May I come in? 해볼까요? 시작. May I come in? 다시. May I come in? 나 밖에 나가도 돼요? 나가도 돼? 나 이제 나가도 돼? 나 숙제 다 했는데 나가도 돼? 자, may I go out? out은요, 밖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밖에 가도 될까요? may I go out? 어떤 허락을 구하는 거죠. 그쵸? 해볼까요? 시작! may I go out? 오케이. 그러면, 가도 된다라고 하면, yes, you may. 네, 너안돼 하면요. no, you may not. 네, 마찬가지로, You may 하고 not을 붙여주면 부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Should. Should가 회화체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뭐 해야 한다. 그런데 좀 권유하는 거라고요. 조언식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강제성이 그렇게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you should remember it. 그러니까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remember 하면 기억하다라는 동사였죠. 그래서 너는 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무엇을? 그것을. You should remember it. 읽어봅시다. 시작. You should remember it. Okay. 너는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 가져오다 뭐죠? 가지고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건 뭐죠? Bring. 기억나세요? You should bring it. 시작. You should bring it. You should bring it. You should bring it. 너는 그것을 가져가야 한다. 가는 거. 뭐였어? 뭐였어요? 왜 반말이 나오죠? 음식이나 커피를 어떻게 해요? Take out 한다고 그랬죠. Take out. 그러니까 가져가는 것은 take. 자, you should take it. You should take it. 너는 그것을 take. 가져가는 거에 가져가야 한다. You should. 읽어봅시다. 시작. You should. Take it. 다시. You should take it. Okay. You should remember, should bring, should take. 이렇게 해서 요 앞에 동사 bn을 붙이면 의미가 더해집니다. 자, must는 강하게, 강한 말이야. 강하게. 그래서 너는 너의 일을 끝내야 해. 끝내야 돼. 반드시 끝내야 돼. You must finish. 끝내다. 무엇을? Your work, 너의 일을, 을르를 붙이라죠. 너의 일을 끝내야 한다. You must finish your work. Right now 하면 당장이요. Right now, 당장 끝내야 한다. 뭐 이렇게. You must. 자, 읽어봅시다. 시작. You must finish your work. 네, 다시. You must finish your work. 너는 일찍 일어나야 돼. 일찍 안 일어나고 맨날 맨날 지각하는 거예요. You must wake up early. Wake up 하면요, 일어나다라는 뜻이야. 응, 잠에서 wake up 딱 깨는 거예요. 잠에서 깨는 거예요. Early 해볼까요? Early, early, early 하면요, 일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ake up은 잠에서 깨는 거예요. 자, you must wake up early. You must wake up early tomorrow.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You must wake up early. Wake up 좀 붙여서 wake up. 시작. You must wake up early. 너 나한테 전화해야 돼. 맞지? 해야 돼. 자, 전화하다고 하는 건요. Give me a call. 나한테 전화하다는 give me a call 이렇게 됩니다. 자. You must give me a call. 너 집에 도착했을 때 나한테 전화해야 돼. 집에 들어간 걸 확인하는 거야. You must. 읽어볼까요? 시작. You must give me a call. call 하면 전화. 저 나에게 전화를 줘야 한다. give me a call. 이걸 하나로 수거처럼 외우세요. 전화하다는 give me a call. 네. 나에게 전화하다는 give me a call. 자, you must give me a call. 나한테 전화해야 돼. 그래서 you must finish 하면 너는 일을 끝 너는 끝내야 해. You must wake up. 너는
일어나야 해. You must give. 너는 줘야 해. 나에게 전화를. 요 패턴은 뒤에서 곧 배울 겁니다. 뒷강에서요. 자, 다시 한번 말을 하면요. Should는 조언.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예, 해야 하는데 좀 강한 거예요. 근데 기필코 반드시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되면 have to로 하면 됩니다. 요거 할게요. You have to finish your work. 너 이거 일안 끝내면 회사에서 잘려. 이런 식의 조금 극단적인 거예요. 반드시 기필코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have to는요, 정말, 네, 약간은 뭐, 쓸때 조금, 진짜 강제성 있게 쓰시면 됩니다. Should, you should finish your work. 일을 끝내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고, you must finish your work. 너는 너일 끝내야 해. 또 강제적으로 말하는 거죠. You have to finish your work, have to 하면요. 너는 완전 반드시 끝내야 돼. 일안 끝내면 너는, quit the job. 너는 일을 끝내, 일을 마, 이제 못해. 뭐 이러면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요, 조동사라고 배워서, 조동사라는 것이 뭐냐면, 동사 앞에 붙어서, 네, 동사에, 정신없죠? 우선은 올리고 말을 합시다. 동사 앞에 붙어서 해서 동사 앞에서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다. 근데 can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뭐 will 연습 많이 했고요. can 뭐뭐 할수 있다. 근데 조동사의 부정은 can뿐만 아니라 그 뒤에 not을 붙이면 돼요. not. 그래서 할수 없다는 cannot 줄여서 can't. 그리고 의문문은 can you? Can you? 이렇게 해서 할수 있니?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조동사 조금 여러 가지 나왔으니까요. 머릿속에서 좀 정리하시고 이것을 생활 가운데서 영어를 쓰실 때 자유롭게 구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